주로 이제 들어오는 의뢰는 어떤 것들이에요? 10건 중에 7, 8건은 불륜이고요. 불륜이 거의 주예요. 흥신소가 먹고 살 수 있는 주는 불륜이고 전라도 광주에 한 시골이었는데 의뢰가 들어왔는데 불륜 의뢰인데 긴가민가 했어요. 특정하게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. 바람 피는 사람은 있는데 누군가를 또 더 만나는 거예요. 다른 사람 말고 또? 네. 아. 근데 그거를 의뢰인한테 물어봤더니 사촌동생이라는 거야. 아, 볼 필요도 없어. 사촌동생이니까 뭐 볼 필요도 없다 했는데 아니 근데 이 아저씨가 사촌동생이랑 모텔을 한 두세 번을 가는 거예요. 이건 아니다. 그래서 의뢰인한테 보내줬더니 의뢰인이 이제 까무러친 거죠. 진짜 사촌동생을 말하는 거야? 진짜 자기 작은 아빠의 딸내미랑 바람을 피는데 더 웃긴 사실은 자기 친동생도 그 사촌동생이랑 바람 피고 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구멍은 하나인데 뱀이 두 개네. 구멍은 하나인데 뱀이 두 개. 근친상관이죠. 근친상관.